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자 성도들이 반갑게 맞았어요. 그러나 많은 유대인은 바울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막을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이 성전에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밖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와서 그들을 막았어요. 천부장은 바울을 체포해 공회로 데려갔어요. 공회는 유대인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모임이에요. 누가 율법을 어떻게 어겼는지를 재판하고 어떤 벌을 내릴지 결정했죠. 바울은 공회 앞에 서서 지도자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붙잡힌 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사람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말한 부활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그를 다시 데려갔어요. 그날 밤,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담대하여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 증언해야 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유대인들이 모여 바울을 죽일 음모를 꾸몄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했죠.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계획을 말했어요. 바울의 조카가 이 악한 음모를 엿들었어요. 그런 후 바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바울은 조카에게 이 일을 천부장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이 말했어요. 내게 이 계획을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런 다음 백부장 두 명을 불러 병사를 많이 준비하라고 명령했어요. 바울을 태울 짐승도 준비했지요. 그날 밤 군인들은 바울을 가이사랴의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사람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